아이폰 미러링 진짜 미쳤음. 업무중 자동 사냥 돼요. 업무중 인스타도 돼요. 인스타. 사장형 꿀팁 고맙다. 어?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제가 새로운 macOS 이번에 발표된 거 있잖아요. macOS 세콰이어인가? 아무튼 새 버전에서 기대했던 게 뭐냐면 그 아이폰 미러링이라는 기능이었어요. 제가 웬만하면 맥은 업무용으로 많이 쓰다 보니 베타를 잘 올리진 않는데 이것 하나 때문에 베타로 업데이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능은 구현되진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 자고 일어나니까 iOS, iPadOS, macOS 베타2가 업데이트 되었고 혹시 하는 마음에 바로 업데이트 했는데 와, 이 기능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지금부터 저도 처음이라 써보고 싶었고 영상으로 같이 보고 싶어서 지금부터 써보려고 합니다. 먼저 조건은 별다른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정식 버전은 아니고 베타 버전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iOS 18 베타2 이상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고요. macOS에서도 새로운 버전, 그것도 베타2 이상 업데이트 되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에서 일반 에어플레이 및 연속성으로 들어가고요. 여기 보면 이제 아이폰 미러링이라는 기능이 새롭게 있습니다. 아마 요거를 켜야 될 것 같아요. 아이폰 미러링으로 들어가서 지금 세대의 PC에서 미러링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렇게 했고 이제 맥에선 어떤 걸 해야 되냐. 맥에선 아이폰 미러링이라는 앱을 실행시키면 될 거예요. 이렇게 클릭하면 오! 사용자의 맥에서 사용자의 아이폰, 앱에 빠르게 연결하기, 알림 보기 및 확인하기, 아이폰과 연결이 필요하진 않음. 연결 필요하지 않나? 자, 지금 여기서 계속 눌러보겠습니다. 자, 계속 누르고요. 아이폰 잠금 해제. 오! 바로 기기 암호 입력하라고 합니다. 자, 기기 입력 암호. 아이폰 미러링 사용 준비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기. 아, 아이폰 지금 현재 사용 중. 아이폰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때 아이폰 미러링이 연결됩니다라고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를 잠금을 해볼게요. 잠금을 한 상태. 오! 아, 아이폰이 사용되고 있지 않을 때 그렇게 생각. 아이폰에 접근하려면 맥 로그인이 필요합니까? 그냥 자동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오! 오! 근데 의외로 디테일하네요. 왜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창이 그냥 네모로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아이폰처럼 라운딩 처리까지 되어 있고요. 또 위로 가면 이러면 또 프로그램처럼 나오네. 오, 우와, 꽤 디테일한데. 왼쪽과 오른쪽은 아무 모션이 없고요. 위로 가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리고 만약 앱 같은 데 들어가면 이게 홈으로 가려면 요거를 아마 위로 올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 보니까 아까 위에 보니까 요런 버튼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런 게 이제 홈으로 가기 버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누르면 아, 홈으로 가기. 또 요거는 뭐지? 아, 멀티태스킹처럼 쓸 수 있고. 우와, 심지어 이게 트랙패드 제스처도 막는데요? 트랙패드에서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부드럽진 않은데 오, 제스처도 지원합니다.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되고요. 그리고 두 손가락으로 날리는 거, 이런 제스처도 정상적으로 모두 작동하네요. 아직까지 베타라서인지 막 엄청 매끄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이폰에선 블랙아웃 앱스의 맥북 프로에서 이 아이폰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되나? 단축키 있잖아요. 원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키보드를 연결하면 단축키도 쓸 수 있거든요. 커맨드 H. 어? 아, 이거는 그냥 맥 단축키네. 만약 커맨드... 어? 뭐야? 이거 뭐 단축키가 있나 본데요? 커맨드 H 누르면 원래 홈으로 가는 버튼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맥 전체에 있는 단축키가 작동하는 것 같고 지금 커맨드 1번 누르니까 홈으로 갔습니다. 자, 커맨드 1. 커맨드 2는 뭐지? 커맨드 2. 아, 커맨드 3. 오, 스포트라이트처럼 뭐 시리 제한이나 용기 나오고. 아, 몇 가지의 단축키도 있나 봐요. 미러링 앱의 설정 볼까요? 아, 이런 것도 있네. 아이폰에 접근하려면 맥 로그인 필요, 매번 묻기, 자동으로 인증, 편집. 뭐 나머지 기능들은 이제 세세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아이폰을 미러링하기 위해선 아이폰이 잠금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이제 아이폰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잠금을 해제하면 바로 여기서 미러링이 해제돼요. 그럼 소리도 맥에서 들리려나? 유튜브 소리도 들리려나? 꽤 좋은데? 소리도 여기로 바로 나오네요. 화면 가로로 돌리는 것도 될까요? 해제할까요? 오! 야, 오, 이것도 기가 막히네? 원래 유튜브에서 제스처로 이렇게 하면 크게 되잖아요. 오, 이런 제스처도 다 먹고, 오! 근데 보니까 아까처럼 멀티태스킹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약간 좀 버벅였잖아요. 그럴 때 제외하고 반응 속도도 되게 빠릅니다. 근데 이런 거 하면 게임 자사 돌리고 이럴 때 편하지 않을까요? 그죠? 일할 때 만약 맥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이폰에 있는 자사나 이런 걸 돌리고 싶은데 핸드폰을 잡고 일하다가 핸드폰 잡고 일하다가 이럴 때 귀찮잖아요. 그때 좋지 않을까요? 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아, 제가 이제 모바일 게임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어? 설마 키보드도 들려나요? 아, 근데 지금 아이폰 미러링 창조절은 안 돼요. 아, 그거는 좀 아쉬울 수 있고. 얘 왜 안 움직여? 아, 얘로 움직여야 되는 거는 작동 안 하나 봐요. 어? 근데 키보드는 뭔데요? 이거 봐요. 그죠? 아, 지금 한글은 깨집니다. 한글은 깨지는데 키보드 작동은 모두 되고요. 드래그 앤 드랍도 되나 볼까요? 메모에서 드래그 앤 드랍 되나? 아, 이 기능은 아직까지 지원하진 않나 봐요. 근데 어차피 애플에서 공개할 때는 드래그 앤 드랍, 아이폰이랑 맥이랑 기존에 파일 왔다 갔다 할 때는 에어 드랍을 써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아이폰 미러링을 이용하면 그냥 드래그에서 놓고 드래그에서 빼고 요 기능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베타2는 현재 지원하지 않고 뭐 베타3나 나중에 정식 버전으로 지원할 것 같습니다. 오? 아이폰에 있는 알람도 다 들어온다. 이게 지금 제 아이폰에 있는 거거든요? 오, 정상? 오? 그리고 알람을 클릭하니까 바로 미러링에서 앱이 바로 실행돼요. 오, 이런 거 괜찮은데요? 약간 그런 것도 궁금해요. 우리가 핸드폰에서 막 앱에서 결제할 때 막 앱카드나 바코드를 찍어야 하는 화면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아, 이런 게 조금 아쉽네요. 왜냐면 우리가 아이폰 쓸 때 나도 모르게 화면을 보고 있으면 페이스 아이디로 인정해서 들어가는데, 아, 아이폰 미러링 하면 이런 게 좀 아쉽네요. 어차피 맥은 지문 인식으로 이제 터치 아이디로 잠금 해제 이런 게 가능한데, 그런 거랑 동기화해서 아이폰 미러링이 되어 있을 때 페이스 아이디가 아니라 맥에서 바로 인증하라 이런 게 뜨면 훨씬 더 편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아이디나 비밀번호 입력하는 거는 맥이나 아이폰이나 이제 새로운 버전에서는 그 암호앱이라는 게 새롭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공유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되진 않습니다. 아, 아이폰 카메라를 맥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코렐톡 이런 것도 다 되나? 오호호호, 아, 이런 것도 다 되네요. 그냥 아이폰에 있는 걸 진짜 그대로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뱀이나 쿠팡이 쳐도 될까요? 그거 되면 진짜 편하지 않을까요? 집에서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일하다가 막 야근할 때 뭐 밥을 시켜 먹어야 된다 그러면 또, 아, 일하다가 핸드폰 잡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생각보다 좋은데?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시키면 되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거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윈도우나 맥이나 인스타는 사실 이제 PC에서 썼을 때는 좀 별로였잖아요, 경험이. 만약 여기서 인스타를 한다면? 인스타 보는 것도 좋다. 올리기도 되나 볼까요? 아, 이거는 맥에 있는 걸 올리는 게 아니라 아이폰에 있는 사진들을 올릴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카메라를 사용하면, 이거는 당연히 아이폰 카메라를 여기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나오진 않고요. 지금 피디님도 보시기에 반응 속도는 빠른 것 같죠? 그냥 핸드폰이랑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물론 뭐 이걸로 뭐 리듬 게임을 한다 이런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기도 한데,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만약 어디 나갈 때 카카오 맵이나 티맵으로 미리 목적지 찍어놓고 내가 핸드폰을 잡고 나가면 이미 띄워져 있는 거지.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요즘은 생각보다 PC보다 모바일 앱에서 잘 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 되면, 와, 이거 진짜 괜찮다. 드래그 앤 드랍 되면 우리가 파일을 왔다 갔다 할 때 진짜 편할 것 같고요. 그때는 에어드랍으로 안 넘겨도 되니까 생각 이상으로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엄청나게 기대했던 기능, 아이폰 미러링 기능이 베타2에서 업데이트 되어서 간단히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물론 아이폰과 맥을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요게 된다면 진짜 편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심지어 이제 맥이 애플 실리콘으로 오고 이제 발열도 낮고 배터리도 좋고 이렇다 보니까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신 분들이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되게 편한 기능이 아닐까 싶어요. 정식에서 드래그 앤 드랍, 그리고 이제 페이스 아이디 인증을 맥에 있는 터치 아이디로 인증하고 그런 것까지 연동되면 진짜 편한 기능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이며, 아마 저처럼 맥을 사용하고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이폰 미러링 기능이 엄청 궁금해 하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미리 베타2로 업데이트해서 살펴봤고, 아, 진짜 너무 좋은데요? 제가 갖고 있는 맥 지금 다 베타로 업데이트하고 싶어져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윈도우에서도 원래 안드로이드 폰 이렇게 해서 미러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진짜 늦게 나왔는데 애플은 또 뭐 자연스럽게 만든 거 잘하는 거 같고. 근데 애플에 쓰니까 또 안드로이드 윈도우에서 되는 것도 엄청 개선되지 않을까요? 더 부드럽게, 더 좋게.